안녕하세요. 카이즈의 이수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고프로 히어로 8 블랙으로 직접 촬영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옆에는 지난 8월 코나 라인업에 새롭게 추가된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는데요. 출시가 2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외관 디자인은 굉장히 신선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외관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잠깐!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 카이즈유가 추천하는 코나 하이브리드의 합리적인 트림과 옵션 조합을 확인해 볼까요? 추천 등급은 모던 스페셜로 기본 판매 가격이 2,450만원인데요. 여기에 밸류4와 멀티미디어 네비 플러스 3, 현대 스마트 센스 3를 옵션으로 선택할 경우 가격은 총 3,035만원입니다. 밸류4에는 앞좌석 통풍 시트와 18인치 알로이 휠이 포함되고요. 멀티미디어 네비 플러스 3에는 10.25인치 내비게이션과 더불어 후방 모니터가 포함됩니다. 현대 스마트 센스 3에는 다양한 주행 보조 시스템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 중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내비게이션의 도로 정보를 기반으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해진 반자율주행 시스템을 제공해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졌죠. 그렇다면 코나 하이브리드의 할부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48개월 기준 할부로 구매할 경우 보험은 별도 가입해야 하고 취등록세와 부대 비용은 약 87만원가량이 발생합니다. 월 납입금은 60만 1,039원입니다. 48개월 기준 장기 렌트는 보험료, 취등록세 등 부대 비용이 없고요. 월 납입금은 총 46만 2,000원이 최저가로 확인됐습니다. 전면의 경우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요. 측면으로 가시다 보면은 블루 드라이브라는 배지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그 다음에 후면으로 가셔서 보시면 하이브리드라고 엠블럼이 있기 때문에 이 차가 친환경차구나 라는 것을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코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역동성이 강조된 18인치 휠을 장착할 수 있어서 감성적인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트렁크 용량은 총 360리터로 동급 대비 부족한 편은 아니지만 유모차나 실을짐이 많은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대신 뒷좌석 6대4 폴딩이 가능해서 조금 더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당기시면은 폴딩이 가능합니다. 내리실 때 안전벨트를 유의해서 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엔진룸을 한번 저랑 살펴보실 텐데요. 중앙에 엔진, 그 다음에 배터리가 보이네요. 왼쪽에는 냉각수 보조탱크, 그 다음에 전기장치 냉각수 보조탱크도 보이고 하이브리드 차량답게 굉장히 꽉 찬 느낌입니다. 코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1.6L 가솔린 엔진과 연료 효율을 높이기 위한 6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결합돼서 총 105마력을 발휘하는데 여기에 전기 구동 모터에 힘이 더해져서 합산 출력 총 141마력의 주행 성능을 발휘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저랑 함께 코나 하이브리드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내를 보시면은 소재가 굉장히 차갑고 딱딱한 느낌이라서 안락한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이 송풍구랑 기어 노브 주변에 화이트로 조금 차별성을 주긴 했지만 크게 특별함은 없고 무난한 정도인 것 같습니다. 대신 실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은 바로 10.25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3분할 화면으로 지도, 미디어, 그리고 에너지 흐름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흐름도를 한번 제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를 하면 소리가 나면서 이제 좀 더 크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에너지 흐름도, 연비 정보, 전기 모터 사용량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나 하이브리드는 현대차 최초로 카투홈 기능이 적용이 됐는데요. 화면에서 돌리셔서 카투홈을 누르시면은 집에 있는 전자기기를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제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송풍구 아래쪽을 보시면요. 이제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USB 단자가 있고 다용도 소켓이 있습니다. 또 아래쪽에는 열선, 통풍, 그 다음에 열선 스티어링 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 다음에 오토홀드 기능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스티어링 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얇고 손에 잘 잡힙니다. 여기 뒤에 보이시면은 패들 시프트가 보이실 텐데요. 이거는 아이오닉 모델과 다르게 회생제동을 위한 패들 시프트가 아니라 단순히 단수 변속을 위한 패들 시프트로 회생제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딱히 흠잡을 데 없는 무난한 계기판이지만 최근 신차들이 보여주는 디지털 계기판에 비하면 조금 평범한 느낌입니다. 왼쪽에는 회생제동, 에코, 파워게이지, 그리고 오른쪽에는 속도계가 있고요. 중앙에 위치한 4.2인치 LCD 클러스를 통해서 여러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버튼을 눌러서 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흐름도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냉각수 온도, 변속기 온도까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방향, 내비게이션 정보 다시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운전자 주의 수준, 타이어 공기압은 주행 중에 표시된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여기 위에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데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들어가시면 표시 높이, 그다음 회전, 밝기, 표시 정보, 속도계 수차 크기, 속도계 색상까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스티어링 좌측에 위치한 버튼으로 내리고 혹은 다시 누르시면 다시 올라오기도 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고 소리가 조금 나긴 하네요. 그 다음에 같이 보시면은 계기판 조명 조절, 후측방 충돌 경고 시스템, 아까 말씀드렸던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 11V 배터리 리셋 버튼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열 공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키가 평균 키 정도 됐는데 주먹 하나 들어가고 좀 남을 정도네요. 옆에 헤드 공간도 좀 충분하고요. 크게 불편함은 없지만 아무래도 장시간 운행하기에 성인 남성이 타기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등받이 각도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좀 편안한 느낌이 좀 있네요. 그럼 이제 코나 하이브리드와 함께 도로를 달려보면서 과연 어떠한 주행 성능을 보여주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특성상 구동 즉시 발휘되는 최대 토크랑 필요하다면 엔진에 힘이 더해져서 출력에 대한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빠르게 잘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심에서 운전하다 보면 가다 멈추고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마다 출력이 잘 나와줘서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거나 좀 코너를 돌 때에도 안정감이 느껴지는데 아무래도 2열 뒷좌석 시트 아래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아래 뒤쪽에 잡혀 있어서 좀 밸런스가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이 흔들린다거나 불안해 이런 느낌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코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평상시에는 에코모드로 주행이 가능하고요. 기어 노브를 왼쪽으로 당기면 스포츠 모드로 변경이 돼서 좀 더 역동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스포츠 모드로 달리고 있는데 일단은 소리부터 아 내가 달리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고요. 조금 가속 반응이 좀 기민해졌달까? 빨라진 것 같습니다. 마치 배낭을 메고 있다가 혹은 발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있다가 떼고 달리는 것처럼 조금 더 달릴 때 가볍고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좀 빠르게 달리다 보니까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나 풍절음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데 소형 SUV를 사시면서 완벽한 방음과 풍절음을 차단한 차량을 기대하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에코모드로 주행을 하겠습니다. 확실히 스포츠 때랑은 그래도 느낌이 다른 게 조용해진 것도 있지만 조금 차분해진 느낌?
내비게이션 보시면은 손으로 이렇게 확대되고 축소도 가능한데요. 오른쪽에 버튼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확대가 되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이렇게 축소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현대차 SUV 최초로 선보인 코나 하이브리드를 만나보셨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운 주행 성능을 보여주는 코나 하이브리드는 도심에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차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굉장히 좋은 연비,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도 훌륭하고 원한다면 잘 따라와주는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까지 갖춘 소형 SUV로서 전혀 나무랄 데 없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소나타, 그랜저, 아이오닉에 이어서 현대차가 선보인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친환경차를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저는 조만간 또 다른 시승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